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실 타고난 댄서죠? 네, 우리죠. 댄싱 머신. 뭐 들리는 말로는 저는 뭐 실제로 못 봤습니다만 그 짱구춤까지 추셨다는 얘기를 제가 채팅창에서 좀 봤는데요. 자, 우리 박지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박지영 차장입니다. 네, 네, 아유, 춤을 그렇게 또 잘 추신다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춤추시게 된 게 이제 그 공약 때문인 거죠? 네, 네. 저희 벤키스 유튜브가 너무 사람 방송하는데 10명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 본부장님이 그랬어요. 우린 언제 세 자릿수 가냐? 네.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서 세 자릿수를 채우시려고 공약을 네, 하셨군요. 네. 네. 하지만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잠시 그 영상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아, 그걸 여기서 네, 왜? 저희가 또 캡처해 놨습니다. 저게 옆에 붙여놓으니까 더 바보 같아요. 누구죠 이사? 저거는 이제 오리지널 아~ 지코랑 화사씨. 아, 그럼 우리 저 박지영 차장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아, 저희 여직원, 저희 방송 나오는 아, 그렇습니까? 황성영 씨라고 아침에 저희 뉴스 그 요약해 주는. 정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네요. 예. 아, 그래도 꽤 연습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아, 이게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연습하고 워낙 이제 몸에 체득된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야. 아. 그래도 뭐 이제 그만 보시죠 뭐. 예. 저 이렇게 땀이 이렇게 나죠. 여기 네. 스튜디오가 덥네요. 오늘 그 우리 박지현 차장님이 오늘 오후에 보여주셨던 뭐 또 저녁 금요일 저녁이니까 뭐 저희가 틀어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또 즐겁게 잠깐 쉬었다가 가는 지금 아 지금 안 본 눈 사신다고 채팅창이 난리가 진짜 나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일 저희 구독자 이렇게 막 한 2천 명 안 늘어있으면 제가 진짜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100명 채우려고 이런 댄스까지 하셨던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떨어졌네요. 네, 지금 시장은 이렇게 이빨 보이면서 그럴 분위기는 아닌데 뭐 이거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이걸로라도 좀 위안을 제 춤으로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45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코스닥은 7포인트 하락했는데 출발하고 나서 계속 쭉쭉쭉 떨어져서 네. 분위기는 장중 내내 안 좋았습니다. 일단 이유는 미국 증시가 어제 3% 하락을 했죠. 네. 확진자 수 많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좀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도 확진자 수가 안 줄어들고 다 같이 좀 안 좋아지면서 네. 장중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오늘 외국인이 5,600억 팔았고요. 기관이 네. 2,60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1,400억, 기관이 560억. 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뭐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팔았습니다. 네. 그것도 꽤 많이 매도를 했고요. 또 개인이 또 다 받았습니까? 네, 이거 개인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뭐 보자 이거 같아요. 이번에 한번 개인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뭐 개인이 이길 때도 있어야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원 10전 상승했습니다. 네. 1192원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약간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미국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네. 미국이 또 한 번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네네. 저희 이제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어제 그 바이든 바이라고 하면서 바이든이 이제 샌더스를 앞지르면서 지수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공포를 느꼈거든요. 저 큰 미국 시장이 하루에 3% 4%를 우습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상 시장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스럽다라고 봤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하락을 했고요. 이건 지금 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 이제 중국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크게 퍼져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입니다. 네. 유럽은 사실 막을 길이 없어요. 국경도 국경이 뭐 다 열려 있으니 다 열려 있고 기차만 네. 타면 뭐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네. 뭐 비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지금 미국 쪽도 그렇게 뭐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른쪽 왼쪽 지금 전체 화면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전체 화면이 되나요? 네, 될 네. 겁니다. 네. 숫자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뭐 미국이 네.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서부 쪽하고 동부 쪽에 빨간색
쳐져 있는 걸 보니까 그쪽에 확진자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쪽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네. 어제 60명 늘어났거든요. 196명으로. 그러니까 속도로 치면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캘리포니아에서 그랜드 프린세스 선박, 네. 그러니까 크루즈선이에요. 여기에 이제 진단키트를 보냈다라고 하는 뉴스가 알려지면서 네. 난리가 났죠. 이거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꼴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포를 굉장히 키웠고요. 네. 그러면서 달러와 채권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달러와 채권 동반 급락. 네.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하면 달러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네. 달러가 떨어졌거든요. 채권도 떨어졌고. 채권이 떨어졌다는 건 가격이 아니면 금리가? 금리가 떨어졌다. 네. 채권 가격, 채권은 굉장히 강세를 네. 보였고. 그러면 채권은 안전자산을 대변하고 있고 달러도 안전자산을 대변하고 있는데 둘이 반대로 움직였다는 뜻인데 네. 미국에 약간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달러가 그 문제는 코로나. 코로나일 수도 있고 뭐 변동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산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서 펀더멘탈이 이제 S&P 기준으로 PER이 뭐 16배다 그러니까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 밸류 트랩에 걸릴 수 있거든요. 지금 환율이 떨어진 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달러도 떨어졌는데 우리 환율은 왜 떨어졌냐? 그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와 네. 우리 원화를 똑같이 동일시 할 수는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달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 원화가 더 약세라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요건에 그 항목에는 네. 그 유로화 유로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고 엔화,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 이렇게 되어 뭐 이렇게 여섯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원화는 사실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네네네. 봐야 돼요. 게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환율이 많이 오른 거는 약세를 보인 거는 우리도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 오늘 한국의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자 수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 518명 네. 늘어난 게. 늘어난 게. 네. 3월 3일날 600명에서 4일날 51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는 438명. 감소세인 걸로 그렇죠. 보였죠. 6, 5, 4까지 가서 오늘 잘하면 3 볼 수 있겠는데 했는데 4일보다 더 늘어난 518명이 늘어났다라고 네. 발표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낙폭을 좀 더 키웠어요. 어제 WHO에서 한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감소가 네. 고무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WHO에서 이야기하자마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네. 시장에서는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계시다는 네, 거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차장님 노트북 예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LG 그램사의 노트북입니다. 맞죠? 네. 네. 15인치? 17인치. 17인치예요? 네, 크죠. 제가 이거 코딩 배우려고 샀는데요. 네. 여기에만 쓰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신세계가 코로나 극복 자금을 9천억을 지원합니까? 네, 이게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신세계라는 그룹이 네. 코로나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회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아, 유통회사로서. 그렇죠. 예. 요새 마트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신세계가 쓱닷컴 이런 거 SSG 뭐 그런 거 있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뭐 과부 마음은 호랄비가 안다고 네. 힘든 사람들 서로 가장 동병상련 네 동병상련을 느껴서 9천억 네. 원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네. 9천억 규모를 일단은 지금 구급대원 자원봉사자 이런 네. 쪽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 힘내라 키트를 만들었대요. 힘내라 키트. 뭐죠? 여기 하나에 뭐 간편식품, 마스크, 손소독제, 여행용 위생 세트 이런 것들 담아서 네. 뭐 구조대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의사들한테 3,000 세트를 제작해서 전달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중소협력사 5,000여 곳에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8,000억 규모의 상품 결제 대금을 두 달이나 그러니까 4월, 5월 결제 대금을 미리 이번 땡겨서 이번 달 20일 날 땡겨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뭐 지금 유통업체들은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쪽은 유동성이 굉장히 네, 많이 네, 부족할 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금을 좀 빨리 돌리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여기다 또 870억 규모의 동반 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까지? 그렇죠. 아, 신세계가? 그렇죠. 그래요? 근데 요새 신세계 막 신저가 가고 그렇거든요. 네. 지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지들이 뭡니까 지들이? 그러니까 이 큰 그룹이 이렇게 네. 어려운데. 네. 신세계 그룹도 이렇게 어려운데 더 작은 쪽은 어떻겠느냐. 그런 건 사실 대기업들이 좀 해줘야 될 사회적인 어떤 의무 맞습니다. 부분이기도 하겠는데. 이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더 대금 일찍 결제해주고 다음에 대출도 좀 해주고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이제 포함해서 9천억 정도를 내놓기로 했다. 지금 신세계도 이렇게 동참을 좀 하고 있으니 다른 대기업들도 아무래도 뭐 중소기업보다는 더 힘들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들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당장 더 돈이 급한 예전에 그 학철부어라는 말이 있죠. 바퀴자국에 물이 약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붕어 한 마리가 네. 핥닥핥닥거리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당장 그 붕어에게 필요한 건 한 바가지의 물이지 뭐 어디 멀리 가서 또 우물 길어다 주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일단 당장 급한 것부터 좀 해줘야 된다. 네. 조금 유식한 척을 해보고 싶군요. 뭐 대단했습니다. 박재영 차장님도 뭐 있으시면 하나 꺼내놓으세요. 뭐 이럴 그렇죠. 때 뭐 속담 같은 것도 좋고요. 저는 지금 뭐 머릿속에 온통 그 춤 생각이라서요. 아, 뭐 한 번 더 추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 현자 타임이 와서. 네. 다음에 한 1,000명 정도 더 올라오면 그때 한 번 더 추시는 그렇죠. 걸로. 아, 뭐 그때는 뭐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녁 시간 만 명 돌파하면 우리 박재현 차장님의 이거는 왜 또 제가 합니까? 야, 지금 차장님 보러 온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해요? 그것도 하셔야죠. 정 프로님이 하신 또 이 프로님이나 김 프로님. 저녁에는 우리 박재현 차장님이 데일리로 오시니까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이 출연하신 분입니다. 저녁 시간은 박재현 차장님의 시간이에요. 자, 저녁 시간 만 명 돌파 시에 우리 박재현 차장님의 아무 댄스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중심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ETF 아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ETF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ETF를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팝니다. 특히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 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께 최대한 쉽고 편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봐봐요. 지금 채팅창에도 전부 다 박정희 차장님 출입. 콜라보하라고 지금 난리예요. 같이 하라고. 그런 댓글 읽지 마시고요. 네. 박정희 차장님 춤 보고 싶다는 분들 이렇게 많습니다. 자, 만 명 나오면 만 명 실시간 돌파하는 경우에 우리 박정희 차장님의 댄스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E영업부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